예, 오늘은 2020년 3월 2일 월요일인 오후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까지 초음파 강의와 정례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송도 초음파 소식기를 통해서 저희 병원의 정례를 많이 선생님들한테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부터 2월 26일부터 스푼 TV를 통해서 스푼 라디오를 통해서 초음파 질환별 초음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하실 내용은 이 스푼 라디오가 굉장히 참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간편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출퇴근할 때나 또는 뭐 시간이 남을 때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가지고 이 스마트폰보다는 물론 영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푼 TV를 어떻게 활용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스푼 라디오를 통해서 질환별 초음파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질환별 초음파 영상은 지금 간장편에서 열 회에 걸쳐서 10차례 걸쳐서 강의를 했고 많은 선생님들이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발전시켜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인 초음파 공부를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코로나 우한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학회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또 용초사라든지 그 심장초음파도 지금 지난주 일요일부터 연기되고 또 학회들이 취소돼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선생님과 만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공간을 극복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 스푼 라디오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초음파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하지만 또 유튜브는 조금 실시간 리얼타임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이 지속적으로 이 들어오는 축적이 되는 효과는 큽니다만은 리얼타임적인 효과는 적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제가 그 PPT를 미리 보내드리고 그 PPT를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코너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유튜브로 녹화를 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선생님과 처음 시작하는 그 영상 또 음성 메소드니까 한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시행착오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곧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할 내용은 2019년 부산시 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입니다. 2019년 9월 8일 일요일날 부산 롯데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이날 강의 내용은 상복부 초음파, 상복부 초음파 중에서 상복부 초음파 스캔법 그리고 판독 소견서 작성법 정례 토의 방대한 내용입니다. 세 파트를 걸쳐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강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고 그 선생님들 알아듣기 쉽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은 시작은 선생님들한테 5시 45분에 시작하기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시 45분까지 지금 한 7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1972년도에 경북이대를 입학했습니다. 72학번이죠. 그 당시에는 참 사실 의과대학에 들어간 동기도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2학년은 문과였고 3학년 때 아버님의 권유로 문과에서 이과로 옮겼습니다. 원래 꿈은 고대 문과 쪽으로 가서 교사나 또는 교수가 되고 싶고 특히 제일 관심이 많은 파트는 역사 파트 이런 쪽에 사회 파트 이런 데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상계 같은 잡지라든지 이런 시사 잡지를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런 잡지를 읽을 때 저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생각이 중고등학생인데 조금 그 사상에 나오는 잡지의 내용하고는 조금 제 생각하고 좀 맞지 않다 하는 걸 많이 느꼈고 또 중고등학교 때 그 역사라든지 사회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또 이야기와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문과적 체질이 있어가지고 이 비교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A와 B의 차이점입니다. A와 B와 같은 점. 또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 사회적 현상이나 인문학적 현상 이런 거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참여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옆에서 관찰자의 입장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성격에서가 무슨 일이나 사회적 현상에 직접 그게 몸으로 체험하다기보다는 옆에서 조금 떨어져서 관찰하는 업저브적인 자질이 조금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경북이대 들어올 때 의과대학 물론 들어오기 좀 어려웠지만 요즘만큼 그리 어렵지는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과대학이 붐이 굉장히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과에 다니는 학생한테 경북이대, 경북대학 전자공학과로 가도록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 권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 경북이대 원서를 했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집에 찾아왔지요. 아버님 만나러.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의과대학이 지금처럼 붐이 아니었고 선생님들이 목표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내는 거죠. 과에 관계없이 서울대를 보내면 금메달, 연세대 보면 은메달, 그 다음에 의과대학 고려대학을 보면 동메달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내보고 의사보다는 고대 문과계를 가도록 권유를 했는데 아버님이 결사 반대해서 저는 이제 경북대 원서를 냈습니다. 들어갈 때는 그때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예비고사가 있었던 시절에서 1.7:1 경북대 의예과인데 내하고 같이 시험 쳤던 사람은 거의 다 뭐 합격하고 떨어진 사람은 별로 없었는 것 같습니다. 경북대에 들어가서 예과 때는 상당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화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잘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 공부할 때 미분적분 공부하면서 야, 이 미분적분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잘못된 생각이죠. 모든 학문의 정점에는 마지막에는 수학이 필요하죠. 경제학에도 수학이 필요하고 모든 학문은 마지막 대가가 되려고 하면 인문계통도 수학이 필요합니다. 통계나 사실은 그쪽에는 조금 자질이 없으니까 아마 문과 갔으면 인류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예과 때는 힘이 들었는데 본과에 오고 난 뒤에는 상황이 일변했습니다. 뭐 조금 자질이 문과 쪽에서 의과대학 본과 1학년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뭐 별로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시험을 칠 때도
그 책을 그대로 읽는다 보다는 시험 문제에 나올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작년도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 교수님이 저 뭡니까 이 좀 강조하는 거, 또 이 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이래서 대충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것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뭐라 합니까? 야마를 잘 본다, 또는 겐토를 잘 짓는다, 예측을 잘한다,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성적이 아주 우수했습니다. 졸업할 때도 성적이 뭐 탑으로 나왔으니까. 문제는 이제 가를 정할 때, 그 당시에는 의과대학 마치고 이제 그 픽스터 가를 정하고 인턴하는 시절이었어요. 무슨 가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좀 손재주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 외과 개통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를 선택했습니다. 내과를 하니까 내과도 뭐 점점 앞으로 선제적으로 필요한 과가 되죠. 뭐 ERCP라든지 그다음에 뭐 ESD라든지 심장의 카테타를 연는다든지 여러 가지 술기가 많은 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뭐 내과나 소아기 내과나 심장 내과나 뭐 그야말로 중노동에 시달리는 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레전드 할 때는 뭐 그 정도는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뭐 리버 바이옵시, 뭐 그 시그모이더스코피 뭐 이 정도 그렇게 고난도 술기는 필요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내과는 잘했는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시 그 가를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영상의학과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영상의학은 좀 학문적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는 영상의학과도 진단영상의학과지 치료영상의학과는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45분이 약간 지냈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카메라를 제가 보내주신 부산시 가정의학 추계학술대에 그 PPT를 올려주십시오. PPT를 컴퓨터 모니터에 올려주시고 스마트폰에 제 목소리로 신청해 보십시오. 좀 이상한 방법입니다만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상복부 초음파 스케프비 영상이 나옵니다. 자, 그 영상의 좌측 벽에는 모식도가 보이고 우측 영상에는 초음파 영상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좌측의 모식도를 보시면 리버에서 이 환자가 똑바로 서 있어 그 모식도가 되죠. 자, 보시면 여기 중간 부분에 1이라고 해놨는지 코데이터를 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이렇게 써있는 부분이 랩트로그의 미디알 세그먼트입니다. 자, 2번으로 써있는 부분이 이것이 랩트로그의 라테랄의 슈페리얼 되고 3번이 리브의 랩트로그의 임페리얼 세그먼트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좌측으로 이렇게 가시면 8번, 5번, 7번, 6번이 나죠. 8번하고 5번은 리브의 라이트로그의 안테리얼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6번은 리브의 라이트로그의 포스테리얼 됩니다. 그러면 안테리얼의 위쪽이니까 8번 안테리얼 슈페리얼이 되고 5번은 안테리얼 임페리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스테리얼 7, 6이 있죠. 7번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이 되고 6번은 포스테리얼 임페리얼. 이렇게 세그먼트가 나눴습니다. 리버의 세그먼트는 키노란 사람이 처음에 제시했는데 이 지금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찾으려면 지번을 알거나 번지수를 알면 마찬가지로 우리 리버의 종계가 발견되면 어느 세그먼트에 있다는 걸 기재를 해놔야만이
다른 사람이 보거나 또는 본인이 나중에 팔로우 할 때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버 세그먼트 보시면 느낀 점이 랩터 로브는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죠. 그래서 랩터 로브는 2, 3번이 라테랄이 되고 4번은 미디알 됩니다. 그렇게 랩터 로브는 폭이 넓기 때문에 라테랄, 미디알 라고. 라이트 로브 보십시오.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입니다. 이렇게 AP 다이아메터가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로브는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되고 안테리얼 슈페리얼 8번, 안테리얼 슈페리얼 7번,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이렇게 이제 세그먼트가 나옵니다. 손파를 처음 하시는 분은 초심자는 이 세그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랩터 로브는 라테랄 미디아, 라이트 로브는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이었다. 그리고 라테랄은 슈페리얼 임페리였고 미디아리고 라이트 로브는 안테리얼 슈페리얼 안테리얼 임페리얼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포스테리얼 임페리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초음파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서브코스탈 스캔이죠.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리베를 관찰하지요. 관찰할 때 이 이제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형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프로브 쪽은 임페리얼이고 자, 밑에 고에커가 보이는 이 부분이 횡계막인데 횡계막 쪽은 슈페리얼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위, 프로브 쪽은 임페리얼, 횡계막 쪽은 슈페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그먼트를 볼 때 슈페리얼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프로브를 눕혀서 관찰하고 임페리얼 볼 때는 세워서 관찰합니다. 자, 우리 야구에서 외야 프라이를 치려면 어퍼 스윙을 해야 되죠. 스키즈 번트를 하거나 내야 땅볼을 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운 스윙을 해죠. 우리 야구에 스키즈 번트 사인에 나설 때 이 저 공을 갖다가 어퍼로 공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삼루 조자가 홈으로 질주하는데 내가 번트 있는 공이 공 공중으로 내야 프라이 되면 잽싸게 투수가 잡아가지고 나는 아웃이 되고 삼루 주자는 홈과 삼루에서 그대로 햅살대가 죽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에서 슈페리얼 볼 때는 눕히고 임페리얼 볼 때 세운다 하는 것만 아시면 초음파 스캔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러면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세그먼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초음파 영상에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S1, S2가 있죠. S1은 쿼데이트 로브, 미상엽이 되고 S2는 뭡니까? 라테랄 세그먼트의 슈페리얼입니다. 그 사이 경계가 바로 리가멘트 레노스미 됩니다. 자, 포탈베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포탈, 랩터 포탈베인의 호라이전탈 포션, 크루브로 향하는 움비리칼 포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탈베인이 두 개로 나오게 됩니다. 라테랄. 여기 횡경막 쪽은 라테랄 슈페리얼, 프로보 쪽은 라테랄 임페리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포탈빈의 스프라이를 받는 부분이 라테랄의 세그먼트 임페리얼이 되고 슈페리얼이 되고 3번이 슈페리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알 세그먼트를 보겠습니다. 미디알 세그먼트는 이렇게 움비리칼 포션에서 GB 쪽으로 향하는 포탈빈이 나갑니다. 여기 미디알 세그먼트가 됩니다. S4가 되죠. 그 다음에 영상의 왼쪽 영상을 보겠습니다. 라이트 포탈빈이 보이고 여기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입니다. 라이트 리버는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이 있죠. 그러면 안테리얼이 쭉 프로브로 향하는 것이 바로 안테리얼 임페리얼 됩니다.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브로 향하면 임페리얼이죠. 그럼 안테리얼 슈페리얼이 되냐? 여기 프로브에서 여기서 안테리얼에서 횡경막 쪽으로 향하는데 요거는 각이 없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브코스탈에서
관테르 슈페리얼 포탈베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스테리얼 포탈베인이 보입니다. 포스테리얼 포탈베인이 쭉 옆으로 평행으로 쭉 가는 부분이 포스테리얼 인페리얼이고, 또 포스테리얼 포탈베인이 일부가 이렇게 횡격막 쪽으로 하는 것이 포스테리얼 슈페리얼입니다. 이 사진은 안테리 인페리얼은 잘 보이지만 포스테리얼 인페리얼,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포탈베인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횡격막을 보시죠. 여기에 다이아프라그 횡격막입니다. 여기에 고에코가 이렇게 보이고, 횡격막에 고에코 보이죠. 횡격막은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기 때문에 반사가 많이 돼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복척에 간실질이 있고 간에 스피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고에코가 되죠. 그러면 간 횡격막, 간 스피스 사이에 제에코 부분은 보이죠. 요 제이크 부분은 간의 포면과 횡격막 사이에 소프티슈 연부 조직이 이렇게 제이크로 보입니다. 그러면 요 횡격막에서 이 배척에 보이는 또 고에코도 보이고 또 제이크 보이고, 요거는 뭐냐면 미러 이미지, 아티팩트입니다. 횡격막은 강한 반사체가 되기 때문에 요 강한 반사체를 경계로 뒤에 허상이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영상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우측 간 문맥 분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했던 걸 그대로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왼쪽 오른쪽 밑에 여기에 리버에 그 세그멘트를 가지고 50도인데 뒤집어 퍼놨죠. 이렇게 뒤집어. 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서브 코스탈 스캔 때는 밑에서 위로 쳐올라가 보는 영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밑쪽에 보시면 보랏빛 색깔이 바로 헤파틱 베인입니다. 중간에 미들 헤파틱 베인, 오른쪽에 레프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IVC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브의 세그멘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그멘트의 중간에 포탈베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브 세그멘트를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때는 포탈베인을 봐야죠. 포탈베인을 보고 세그멘트를 동작합니다. 자, 영상 초음파 영상 왼쪽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RPG 하는 것이 라이트 포탈 베인입니다. 요게 라이트 포탈 베인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나눠주는데 P5 하는 것이 라이트 포탈 베인의 안테리어 인피리어입니다. 전분절의 전하죠. 요게 전분절의 전하 구역, 즉 프롬을 향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밑쪽으로 횡격막 쪽 하는 포탈 베인이 보이죠. 여기 포스테리얼입니다. 포스테리얼. 포스테리얼에서 이렇게 P6가 바로 포스테리얼 인피리얼이고 P7이 횡격막을 하죠. 여기 P7이 포스테리얼 슈페리얼입니다. 그래서 라이스 오브 포스테리얼의 P5, P6, P7을 가지는데 이렇게 세 개가 다 잘 나오는 영상은 드뭅니다. 사실은 학회가가 나오는 영상들은 아주 잘 나오는 영상만 뽑아가지고 가는 거죠. 현실에서 이렇게 세 개가 다 잘 나온 영상 드뭅니다. 그리고 P7은 거의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좌측 간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프트 포탈 베인이죠. 레프트 포탈 베인 이렇게 LPV의 호라이전탈 수평부가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서 프로브로 가는 것이 향하는 것이 움비리칼 포션입니다. 움비리칼 포션. 자, 움비리칼 포션은 배꼽이란 뜻인데 왜 움비리칼 포션에 이름이 붙었냐 하면 우리가 태생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움비리칼 베인이 이 간 포면에서 뚫고 들어와 가지고 리가멘텀 테레스를 거쳐가 랩터 포탈 베인의 움비리칼 베인으로 열로 움비리칼 포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움비리칼 포션은 움비리칼 베인과 연결된
랩터 포탈빈이다. 이래서 움비리칼 포션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까 설명한 듯이 P2 피슬과 보이죠. P2는 라테랄의 슈피르, P3는 라테랄의 인피리어입니다. 행경막 쪽은 슈피리어, 프로브 쪽은 인피리어. 아까 설명을 했지요. 자, P4가 미디알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 서부 코스타리의 포탈빈에 대해서 다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간 문맥에는 분지는 간의 분절의 중심으로 주행한다. 이 말은 이제 결국 간 문맥이 쭉 퍼지면서 간의 세그멘트의 중심으로 향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탈베인의 우월 에코가 어떻습니까? 고에코로 보이죠. 간문맥에 고에코가 관찰돼. 간문맥 우월 에코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비임의 반사가 많이 돼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리슨 캡슐이 있죠. 문맥백에 있습니다. 간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간정맥백은 우월 에코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비임이 비선음악에 부딪힐 때는 월 에코가 나오지만 스트레이트로 부딪힐 때는 월 에코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가끔 학교에 가보면 간정맥에는 월 에코가 없다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 간정맥에 월 에코가 있지만 얇아서 초음파 비임에 잘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내옵십시오. 다음에는 슬라이드는 간 정맥을 나타내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화면이 약간 깨졌습니다. 글자가 이 슬라이드를 옮기다 보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 IVC가 보이죠. IVC가 바로 인피를 맨 앞카바입니다. 횡경막에 있고 IVC입니다. 자, 헤파틱 베인이 보입니다. 예, 중간에 미들 헤파틱 베인이 MHV가 미들 헤파틱 베인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헤파틱 베인 RHV가 라이트 헤파틱 자 LHV가 레프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이렇게 헤파틱 베인합니다. 헤파틱 베인은 또 아노마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미들 헤파틱 베인은 레프트 로브와 라이트 로브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요 글자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 글자가 어떻게 되어드리냐면 좀 옮겨졌습니다. 요 S4가 이쪽이 되고 S2가 이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시하고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미들 헤파틱 베인 레프트 로브와 라이트 로브를 나누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 보시면 두 개의 브랜치가 보입니다. 두 개가 있죠. 여기 메인입니다. 메인입니다. 이 메인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레프트 로브 라테랄 미디아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브랜치가 보이죠. 이 브랜치는 라테랄의 슈페리얼 인피리어를 나눴습니다. 자,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움직여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요거는 이제 위에 레프트 헤파틱 베인과 라이트 헤파틱 사이에 이렇게 월 에코가 두꺼운 포탈베인이 보입니다. 여기 P5가 됩니다. P5 되죠. 그럼 P5하고 여기에 라이트 헤파틱 베인하고 미드 레프트 헤파틱 라이트 사이 이 부분이 이제 그 5 요거는 8이 됩니다.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의 경계로 요제 안테리얼 포스테리어 됩니다. 글자가 막 움직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헤파틱 베인은 대개코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 헤파틱 베인도 보십시오. 버티컬하게 미들 헤파틱 만날 때는 원래 코가 안 보이죠. 그러나 비스듬하게 전파빈 맞았을 때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의 원래 코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탈 베인은 호흡에 의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헤파틱 베인은 호흡에 의한 변화가 관찰됩니다. 그 숨을 흡기, 인스파레이션 때는 직경이 감소하고 인스파레이션 때는 직경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호흡의 변화가 관찰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상복부 종 스캔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복부 종지 스캔은 롱지 스캔이죠. 심화부 종단 스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좌측 사진을 보겠습니다. 좌측 사진에 보시면 S2, S3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S2, S2는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의 슈페리고, S3는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이 인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베인이 보이죠. 여기 레프트 헤파틱 베인인데, 여기 메인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아니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 브랜치입니다. 메인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미디알 남고, 요거 브랜치는 라테랄의 슈페리 인페리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초음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S1, S2, S3라고 해놨죠. 자, 여기 보시면 S1과 S2 사이에 리가멘트 베노슴이 있습니다. 베노슴이 있고, 여기 이제 S1은 코데이트 로그입니다. 자, S2, S3는 레프트 헤파틱 브랜치를 경계로 라테랄의 슈페리얼 인피리얼을 나눴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S1을 관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서브코스탈에 또 해보시면 알 수 있지만, 서브코스탈 스캔 해보면 이 S1의 그 섀도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리가멘텀 테레 베노스메안 섀도우, 또 헤파토 두데나 리가멘텀 섀도우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병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종단하면 S1의 종대가 있는지를 알기 쉽습니다. 때로는 S1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판크레아스 헤드까지 커져 있는 그런 S1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 스캔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스캔법에 중요한 것은 이 슬라이딩 메소드입니다. 우리가 초음파의 검사에서 슬라이딩을 해서 초음파를 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검사하는 것이 슬라이딩이죠. 자, 제일 오른쪽에 사진 습장지에서 왼쪽에 보시면 아담의 아울타가 보이고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보이죠. 이것만 보면 다 봤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룹을 조금 더 디포이드 프로세서 쪽으로 옮겨야죠. 그렇게 왼쪽으로 프로브를 옮깁니다. 옮기면, 자, 옮기면서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요게 사진에서, 요 사진에서 제일 왼쪽 사진은 립의 랩터 로브의 라테랄 체면 엔드가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드까지 보도록 슬라이딩 또는 틸팅 해야 되는데, 슬라이딩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가끔 이제 랩터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져 있는 경우가 있죠. 컨제니탈하게 커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의 포탈 하이텐션 되면 리버의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작아지는 경우는 우리 컨제니탈하게 작은 경우도 있고, 또 영남지방에 많은 CS 인페스테이션에 의해서 콜란자이티스가 되풀이 되면 라테랄 세그멘트 엔드가 라테랄 세그멘트가 슈링키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간의 스피스를 보는 레프트 로브의 복측에 있는 간 스피스, 요 배측에 있는 간 스피스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종괴가 있을 때 리제네이션 노즐 같은 게 있을 때는 간의 스피스의 노즐라리티가 생기죠. 그런데 이 노즐라리티가 안테리얼보다는 포스테리얼 쪽이 더 잘 나옵니다. 간에 스피스 노즐라리티가 있다고 하면서 리버에 시로시스가 있다고 하는 중요한 소견이기 때문에 우리 초음파 그 판독제에도 노즐라리티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테리얼보다는 포스테리얼 쪽이 노즐라리티가 잘 나오는 것은 안테리얼 쪽은 복백에 바로 직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조금 노즐라리티가 있어도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포스테리얼 쪽은 잘 보이게 되죠. 그래서 포스테리얼 쪽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종괴가 있을 때, 종괴가 이렇게 커지면 팽창하이가 바깥쪽으로 이제 흠프 사인이 나타나는데,
이 허프스타인이 이 안테리얼적으로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 복백에 가리지니까. 그러나 이제 포스테리얼적으로는 이쪽에는 컴프레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출상 험프사인이 보입니다. 우리 해망점화는 아주 소프트한 종교이기 때문에 책에 보면 해망점화는 험프사인이 없다 이렇게 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포스테리얼 쪽은 컴프레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망점화도 어느 정도 큰 해망 혈관쪽은 이렇게 바깥으로 돌출하는 소견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김일봉 초음파 특강 첫 번째 시간, 저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좀 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강의를 많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참 사실 이 슬라이드를 보지 않고 이 라디오 스폰 라디오로 들으신 분은 굉장히 조금 답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강의 자료를 PPT를 메일로나 단톡방이나 또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